그 불교인들한테요,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 우리 불교는 신을 우습게 봐. 부처님 아래야, 신이. 황당한 발상이죠. 석가모니께서 얘기하실 때, 인도인들이 믿던 신을요, 다 인격적으로 설명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마 신이 있죠. 브라마 신이 있으면, 그냥 이 신을 인격으로 설명해요.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신은요, 그 불경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신하고 같나요? 전혀 다르죠.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고요. 그건 불교에서만 통용되는 신 개념이에요. 이걸 가져다가 와, 우리 불교는 신을 중생으로 봐. 대화 불가합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 신이에요, 다른 종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 쓰는 용어에 빠져서 다른 종교를 전혀 이해 못하는 짓거리예요. 우리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무신론이라는 거는 이런 신들을 중생으로 보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예, 실제로 이 우주를 그럼 굴리는 인연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만든 사람이 없어요. 우주는 인연법이 다스려요. 인연법이 신이에요. 다른 종교의 신이에요. 카르마 집행하는 게 다른 종교 모든 신의 역할이거든요. 카르마 집행을 누가 하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인연법이 한다 그래요. 연기법이, 인과법이. 그게 그 자리가 신이에요. 더 들어가서 대승불교 오면 그 자리를 아예 법신불이라 해서 법신불이라고 해서 신을 다시 단순한 법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제하는 존재로서 다시 신성화 시켜서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져요, 기독교는. 불교에 신이 있습니다. 법신불이 신이에요. 인과법이 신이고. 혹시나 불교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당혹스러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신들도 윤회한다고 보는데 이러면 그 신은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냥 불교에서만 신이라고 불리는 거지. 원래 브라마가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석가모니께서 사실 교묘하게 논쟁에서 지금 약간 이상한 수를 쓰신 거예요. 힌두교인들이 브라마라고 믿는 거는요, 이런 초월적인 신성이기도 하면서 또 처자식도 거느린 인격적 존재 두 가지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는 그러면 초월적 신성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래? 처자식도 있다고? 중생이네? 그럼 중생이네 하고 접근해서 논파해버려요. 그것만 기록에 남아있다 보니까 불교인들은요, 브라마도 중생인 줄 알아요, 그냥 다. 철저히 불교적 관점입니다. 잘못된 인생. 그건 상대방의 그런 종교 체계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철학이 높을 거고 되게 낮은 차원. 힌두교들을 진짜 어리석은데? 어떻게 중생을 믿고 있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황당한 존재들이 되죠. 힌두교 신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아신다면 사실은 이 자리가 신이다. 불교분들이 신이라는 말에 되게 또 낯설어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